캠 켤게요. 캠을 켜겠습니다. 헤이 구글, 조명 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어제였죠.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제가 잠깐만. 나 얘기하고. 아, 네네.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방종을 좀 예, 좋지 않게 했습니다. 아, 지금 사실 이제 방송이 갈피를 잃고 어제 사실은 이제 좀 저도 제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진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했는데 정말 가장 좀 스트레스 받는 어떤 한 그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뭐 내가 방송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붕 뜨고 싱크 안 맞아요? 방송이 좀 붕 뜨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예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막 힘들게 방송을 이어나가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예 좀 그렇더라고요. 결론이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일단은 제가 진짜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냐면 못 지킬 약속을 안 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변명 필요 없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12월 한 달이 진짜 엄청난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가 없었는데 적자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이어나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예.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 예. 팬에게 인성질 파니까 월드컵 때 다 빠져나가지 다른 조용하세요. 지금 그런 얘기 할 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랑 좀 섞어서 2주 동안 휴방 없이 방송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2주 동안 이거 안 지켜지면 삭발하고 네 삭발도 하고 또 키우 키우 너네 그걸 믿냐? 예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보다도 제가 무조건 2주 동안 7시간 하면은 몇 시간이죠? 너 너무 멋지다 고마워. 2주 동안 7시간 하면 몇 시간이에요? 2주 동안 14 곱하기 7 98시간 98시간? 응. 98시간은 꼭 채울 거예요. 예.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고 예. 그러니까 2시간 올려서 100시간으로 가겠습니다. 100시간으로 예. 시간까지? 예. 100시간을 어떻게든지 채우도록 할게요. 방송이 좀 오바되는 날도 있을 거고 급생방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채울 거예요. 채우는데 2주 동안 진짜 열심히 달려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엊그저께 그 사실은 엊그저께 이제 주영이가 옆에 와가지고 이제 뭐 상황을 설명해 달라 그랬는데 막 오열을 했을 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지나간 얘기 지금 와서 하는 뭐 하냐라고 하겠지만 야이드지야 피파가 미래야 피파. 예, 어제 방종 또한 사실 저는 영향을 받았어요. 주영이한테. 그래서 어제 진짜 주영이랑 몇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주영이도 하고 싶은 말을 여기 와서 덤덤하게 네.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예. 엊그저께 그리고 어저께 그 제가 막 불안정한 모습은 사실 여러 가지 겹친 것도 있지만 가장 컸던 거는 이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이렇게 뜻이 안 맞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방종했었어요.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예. 주영이도 더 이상 뭐 이렇게 막 피해의식으로 나한테 뭐라고 안 하고 하기로 약속을 했고 예. 할 말을 자기가 이제 적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일단은 말해도 되나요? 얘기하세요. 일단은 어쨌든 어제 그제 제가 그렇게 영향을 준 거에 대해서 제 행동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돌이켜서 어디서부터가 잘못되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냥 말을 하면 너무 좀 감정적이게 말하고 두서없이 얘기하니까 그냥 적어왔거든요. 잠깐, 그리고 말하기 전에 울면서 막 이렇게 안 울려고 진짜 마인드 컨트롤 다 하고 왔으니까 좀 너무 이렇게 압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2년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가장 변화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읽어도 돼? 뭐라 그렇게 하지 마. 진짜 진심으로 생각한 거야. 얘기해. 좀 긴 설명을 하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방송 때마다 힘들다고 떽떽거리기만 했고 차분하게 제가 느껴온 것들에 대해서 아 표정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니 뭐 어떻게 얘기해. 나 우참도 안 한다니까. 너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니까 알았어요. 내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얘기해. 알았어요. 뭔가 떽떽거리기만 하고 자세히 뭔가 차분하게 느껴온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 저 말고 뭐 남 탓을 하기 위해서 범인을 누군가로 돌리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니까 끝까지 한 번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제가 오랜 기간 노래라는 주제로만 가지고 방송을 했던 사람이라 사실 이 방송에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칭찬보다는 욕이 더 눈에 보이고 칭찬만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타인의 시선만 생각하게 막 신경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 탓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7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제 자아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해왔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제 기준에 쌓아왔고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뭔가 그 시간에 대해서 무시를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냥 저라는 존재를 무시해도 되는 사람, 그것이 캐릭터다라고 만든 오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저도 제 스스로 지금 모습에는 자신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관통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결국에는 제 자존감이 바닥으로 가더라고요. 오빠는 이 모든 걸 예상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나를 더 욕먹을 만한 상황에 내모는지, 그리고 채팅창만 봤을 때 오빠 욕은 그렇게 관리하고 하면서 내 욕은 오히려 즐기듯이 피식되고 방치하는 것에 대해 내 편을 들여달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서운하고 사실 방송만 켜지면 너무 외로웠어요. 그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방송만 켜지면 아무리 제 편을 들어주는 채팅이 있어도 나는 혼자 싸우는 중이다 라는 생각이 깊어지고 어느새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방어 방법들을 썼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그런 영향을 받는 게 사실 요즘에는 방송 외쪽으로도 제 감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 오빠에게도 제가 그런 영향을 줬던 게 사실이에요. 오빠가 방송 켜지고 저와 관련되어 하는
말하는 모든 것이 아 이제는 나를 욕먹게 하려는 일이다 내 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해서 이제는 제 얘기만 꺼내기만 해도 아 그만 좀 하라고 사실 어제도 카톡을 보냈어요. 방송에서 어떤 대화를 시도하려고만 해도 방어부터 하게 되고 그저께 같은 경우처럼 그 모습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아 역시나 또 나만 공격하는구나 아 오빠가 또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빠 탓 그리고 악플 다시는 분들 탓만 해오면서 제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어요. 차분하게 문제점을 짚어가다 보니까 오빠는 오빠 나름대로 제 캐릭터를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였고 오빠의 색깔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가장 나쁘게 변해가던 건 오히려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 당당할 수 있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어떤 뭐 압력이 들어와도 제가 뭔가 당당했을 거니까. 근데 제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고 좀 더 이성적이게 행동했다면 사실 키보드 그분들하고 싸우지도 않았을 거고 오빠에게 이런 방송을 방해하는 악영향을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결국 이 방송을 이끌어가는 건 오빠인데 제가 오빠를 뭔가 편안하게 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오빠 때문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려질 만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고 그런 와중에도 제 편 들어주셨던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해요. 오빠는 13년간 방송을 이끌어오면서 많은 것들을 쌓아온 사람이고 제가 이 방송만큼은 절대 어지럽히면 안 된다라는 걸 잘 알고는 있어요. 제 감정보다는 오빠 방송에 더 집중하고 오빠의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뭔가 도와주는 게 내 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의 행동들에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방송 출연은 최대한 안 하고 혹시나 정말 필요한 상황에만 조용히 막 도와주고 가는 식으로 할게요. 스스로 정신건강을 돌보고 악플들을 무시하는 법 그리고 오빠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 영향을 안 주는 법에 대해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할게요. 그리고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같이 있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은 주영수트랑 코트 커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변해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주영이가 이렇게 게임 방송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오열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억울했습니다. 억울했고 무슨 일이었는지 궁금하고 듣기 위해서 카페에서 주영이랑 어떤 시청자랑 키보드 배틀을 붙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길래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갖고 주영이를 불렀는데 고생했습니다. 옆에서 오열하면서 막 울면서 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그저 15시간 게임 방송 한 거밖에 없는데 거기서부터가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오열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방송했죠. 다음날 방송하는데 어제 그 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 내가 뭔 잘못을 했냐 어? 나는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려고 물어봤는데 옆에서 그렇게 오열을 하더라. 왜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앞으로 주영이 방송 출연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예 지금 이틀 내내 이게 뭐냐고 그랬는데 장문으로 카톡으로 겁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만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장문을 엄청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어제 내가 컴퓨터 이렇게 조금 만지면서 뭐 읽다가 갑자기 멘탈 나가가지고 그게 주영이 카톡 읽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 예 그거 보고 나서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사실 어제. 예 그렇게 했던 일이었고 앞으로는 주영이 안 그러겠다고도 얘기를 했고 예 그랬으니까 약간 무슨 뭐 영향을 주더라도 뭔가 우리 관계에는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랄프랑 게임 방송하면서 설거지 쌓여있는 거 그거 딱 찍어서 올린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나 까는 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왜 그 안에서 자기한테 뭐라고 한 사람을 차단하거나 랄프한테 강퇴시켜달라거나 얘기를 하진 않을 망정 나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저 게임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채팅창에서 사람들이 주영이 난리 났다 뭐 네 저격글 올라왔다 하면서 난리를 치길래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나서 주영이한테 야 일로 와봐 얘기 좀 해봐 그런데 갑자기 오빠 때문이야 울어버리잖아요. 나는 미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까 그래서 말했듯이 저는 너무 쌓인 게 많아서 이제는 제가 거기서 오히려 제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전에는 오빠가 잘못됐다라는 걸 많은 분들도 아실 거고 뭔가 제가 서운한 거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나쁘게 뭔가 보답했다고 해야 되나? 나쁘게 보여준 거지. 그래서 그리고 쌓여 있는 게 그러니까 항상 방송으로 이제 막 자꾸 의학 죽인다 뭐 한다 하는데 그냥 재미없는 걸 재미없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말을 길게 하고 시청자 수 자꾸 떨어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쩌라고라는 반응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재미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주영이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거예요. 사실은 전 이거 얘기했어요. 어제도 얘기했었고 그 얘기를 들으면 주영이가 참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방송적으로 안 맞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지 말아라 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예. 이제 그 얘기가 주영이로서는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주영이랑 케미를 맞춰보기 위해서 굉장히 수도 없는 노력을 했고 수도 없는 시도를 해왔어요. 작년에 제주도 갔다 오고 거의 둘이서만 주영이랑 둘이서만 방송을 오래 했었던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그냥 이제 주영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아 재미없어 아 좀 그만해 아 좀 말 좀 짧게 끊어 막 이러면서 이제 저 했는데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 거죠 주영이한테는. 예. 아니 이거로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뭔가 그거지 채팅창에서 막 내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럴 때 픽 하면서 그대로 냅두는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카페까지 좀 그런 거 천에게 정리하게 뭔가 권한을 줘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빠는 제가 따로 얘기해도 한 번도 그러니까 주영 입장은 그거죠. 그게 서운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맞아요. 지금에서야 얘기해보면 그냥 오빠 방송이고 솔직히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냥 내 욕하는 거에 대해서 오빠가 냅둔다면 냅두는 게 맞다 이제 저도 받아들였고 그냥 나는 그거예요. 뭐냐면 주영이 욕을 하는데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욕은 야 이 씨발년아 어? 병신 개노잼년아 야 이 십다리년아 야 이 오다리년아 하면서 그렇게 쌍욕을 할 때는 저는 제재를 해요. 내가 보기 싫으니까 그거는 근데 아으 찍찍찍찍 주영아 좀 조용히 하면 안 돼? 라든지 그런 식의 욕은 저는 용납을 합니다. 아니, 저도 예. 용납해요. 우리 입장 차이 말하는 겨? 그러니까 충분히 다 개 같은 년아 18년아 미친 년아 또라이 같은 년아 뭐 이렇게 뭐뭐 년아 하면서 그냥 쌍욕을 한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제재를 했고 그게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죠. 예. 근데 이제 나는 주영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예민한 게 맞습니다. 주영이가 앞으로 나올 때 그런 오만 개쌍욕은 저는 앞으로도 제재를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이게 방송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주영이를 까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방송적으로 욕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당신은 더 욕을 먹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이 쓰레기 새끼씨. 저도 강해질게요. 근데 아무튼 좀 제가 좀 이제 준비가 될 때까지는 저도 네. 어쨌든 이 쓰레기한테 이제 많이 바라지 않으려고요. 감정적인 공감은. 그래서 그러면은 마음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암에서 갈 때 이번에 마음적인 공감을 원해 이번에 암에서 갈 때 이번에 암에서 갈 때 엘베 앞에서 로비 앞에서 저한테 씨발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지압이 앞에서 씨발년이란 말을 하죠? 그럼 평소에 저한테 때? 어떤 욕하는지 폭로해도 되나요? 가. 이 쓰레기 씨. 앞으로 그런 선은 지킬게요. 선은 지킬게요. 네가 폭로하잖아? 궁금했어. 네가 폭로하면 난 고소할 거야. 아 뭐 사랑하지 않게 폭로 고소 이런 게 어딨어 이씨. 난 고소할 거야. 미안한데 아니 폭로 같은 거 안 해요. 유치하게 애새끼세요? 그러니까 뭐 얘기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아니 갑자기 어휴 지가 하는 건데 뭐 내가 하는 건 안 되고 그래 레노남불의 레노남불인가? 레노남불의 표본 쓰레기씨 네노람불 네로람 네로람 거짓팔개죠.
어우 재미없어. 방송에서 욕처 먹고 감정서 쌓이기 싫으면 식다리 데리고 갬방처 하시라고요. 감성파리처 하지 마시고. 에? 뭐라는 거? 난 뭐 이해 못했어요. 둘 다 욕하는 거야. 니나 나나. 아무튼 열심히 저희 멘탈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게 해드린 거 솔직히 꽃바귀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게 막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도 너무 많은데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 주영아 그렇게 내가 더 강하게 욕해줘야 해. 그래야 이 방송이 살아. 너도 살아. 그냥 저도 앞으로 속마음을 이렇게 말하려고요. 방송을 이용해서. 차라리 방송 갔다가 하고 SNS에다가. 근데 SNS에 저번에 한번 그 문제 있던 이유로 얘기하지? 또 얘기 안 듣고 얘기하지? 말했잖아. 얘기 안 할래. 알았어 알았어. 말 안 할래 그냥. 아니, 똑같은 얘기 말 안 해. 말았어요? 삐쳤어요? 말 안 해. 아니, 말았어요. 말 안 해. 주영아 다 좋은데 감성들 좀 그만 올려. 그거 볼 때마다 코트 먼지 네가 그거를 씀으로 인해서 아 가. 알았어. 아 또 정색하면서 대화 안 하고 싶어? 아니 감성글을 어느 선까지 말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명언 같은 거 솔직히 좀 그런 거 공유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나가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뭐 불행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 아니 불행하니 어쩌니 막 이런 거 나는 몰랐는데 네 SNS에다 네가 그렇게 감성글 쓰면 사람들이 걱정해갖고 카페에다가 코트 형 뭐 주영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같이 살면서 저렇게 어? 안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 내가. 아 진짜? 조심하겠습니다. 불행하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마. 아 그러니까 불행하면 불행하면 따로 사는 게 맞지. 왜 불행한데 왜 같이 살아? 난 그거 싫어. 알겠어요. 어? 네. 나랑 같이 살자고 내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글을 SNS에다가 글을 올리면. 아 그럼 나갈까요 제가? 어떤 거 원하세요? 왜 갑자기 그렇게 말하세요? 응? 왜 그렇게 말하지? 에? 왜 같이 살아 이런 말을 왜? 나 근데 불행한 그런 거 내가 조심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쓰지 말라고. 알았어. 나 근데 최근에 안 썼거든. 옛날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불행하면 코트랑 대화를 해야지. 남들 다 보는데 글 쳤으니 코트가 싫어하는 거지. 몰랐어.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어? 나는 몰랐어. SNS를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 그건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글을 네가 써갖고 긁어부수면 만들어갖고 카페로 온 다음에 카페에서 나한테 또 전달이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응. 알겠니? 응 알겠어. 그리고 방 관리도 내가 앞으로 할 테니까 너한테 뭐 2년 전에 나면서 개쌍욕 박는 애들은 내가 쳐낼게. 알겠지? 알겠어. 어 그렇게 하고. 맞아요. 연인 사이에 이런 대화하면서 단단해지는 거죠. 주영 씨 응원합니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주영이 또 주영이 방에 있으면 또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방으로 가지 말고 안방으로 가세요. 응? 그 방이나 안방으로 왜요? 가서 안방에 있으세요. 왜요? 네 방에 가 있지 말고 안방으로 가. 안방으로. 그리고 에? 똑같은 거 아니야? 안방으로 가세요. 안방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방송적으로 나 힘들게 영향 주는 거 이제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과합시다. 나도 미안하고. 네. 왜요? 왜요? 미안합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싫은데? 해서야지 쌍기역 비운. 예. 미안하고. 네. 잘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적으로 제가 진짜 잘해 볼게요. 아니요. 왜요? 방송적으로 안 나타나시면 돼요. 아, 안 나올게요. 알겠어요. 알겠죠? 네. 그냥 뒤에 리아 주아처럼 걸어다니기만 해주세요. 아 그거는 가능해요? 그러면 네. 나 좀 마음 편해요. 그냥 이 집 NPC가 돼주세요. 그게 뭐예요? NPC가? NPC. 아니 RPG 게임 같은 거 하면 NPC 그냥 서 있고 그냥 지나가는 그냥 시민 같은 거 있잖아. RPG 게임이 뭔데요? 응? 그냥 NPC가 돼주세요. 그러니까 배경화면처럼 되라는 건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왜요? 주영이 오늘 감사합니다. 또 감성글 올렸다. 그만 좀 올려. 오늘 또 올렸니 너? 안 올렸어. 올해 잘해보자. 화이팅. 작년에 힘들었다. 올해 잘해보자. 이거 명언 올린 거야. 다가올 시간은 월등히 잘할 수 있다. 이런 거. 알겠다. 이거는 그냥 엄마들한테 공유하는 그런 건데 이것까지도 감성글인가요?
아니 이거 시민 1 이 정도 느낌. 알겠다. 아니 제가 쓴 게 아니라 이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잘 될 거다 이렇게 쓴 거. 아 뭐야 이거까지. 그리고 이제 보름 동안 저는 오늘 방송 킨 시간부터 해가지고 100시간을 채울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7시간씩 하고 나서도 2시간을 더 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보름 동안 진짜 게임이면 게임, 뭐 캠방이면 캠방 진짜 존나 열심히 해볼게요. 죄송하고 제가 어제 진짜 좀 많이 충격받았어요. 다른 BJ들은 2023년이라 그래갖고 12시 지나면은 다 2023개 받고 올해 한 해도 화이팅, 내년에도 화이팅 뭐 이러면서 이런 응원을 받았었는데 어제는 다 조롱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 뭐 내가 뭐 2월달부터 8월달까지 열심히 했다. 이 6개월의 기간을 왜 안 봐주냐 얘기해봤자 사람들은 기억 못해요. 나만 데이터적으로 기억할 뿐이고. 그러니까 이 민심에 대해서 저도 좀 통감을 하고 좀 열심히. 그러면 100시간 동안은 주영이 안 본다는 거지? 2023년 파이팅. 100시간 동안 그냥 진짜 지나갈 일도 조금씩만 만들게요. 이게 다 보여서 어쩔 수 없거든요. 아니면 나가 있던 거 할게요. 네가 나 방송하고 있어 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네가 그것도 나를 영향 주는 거야. 너가 내가 방송하는 시간에 새벽 시간에 막 나가 있고 이래봐. 내가 기분이 좋을까? 알았어. 안 나가 있을게.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애초에. 알았어. 낮 시간대 뭐 나가고 한 상관없는데. 아니 방송하는 시간 11시부터 6시까지인데 오밤중에 강아지 데리고 어디 나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뭐 외간 남자랑 만날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 만날 친구도 없어요 동네. 그니까 나는 그런 난 집에서 방송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 그리고 너가 이왕에 방송을 하기로 했으면 너도 방송 낮 시간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 시간에 대해서 좀 오빠랑 나중에 상의해서 협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 그거 나중에 상의하고 싶어. 너 방송 열심히 해. 나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알겠어. 방송 다시 한다길래 뭐 좀 열심히 해볼 줄 알았더니 그동안 방송 이유가 있는데 그거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 아니 주영은 왜 이렇게 관통을 당함? 키우 그냥 좀 무시해라. 좀 꼭 답답해줄 필요는 없어 제발. 그리고 네 걱정해주는 사람이 이번에 많았잖아. 네 이번에 오열하고 이런 거 보고 나서 그러니까는 뭐 어차피 잔소리야. 아니 얘기 안 할래. 잔소리 안 할래. 아니 잔소리 안 한다고 뭐 얘기해봐야 뭐 잔소리지. 말을 아낄 거야 나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주영이 보면 그냥 온실 소파초 같아 안타깝다. 아니 얘기를 해봐야 어차피 똑같은 얘기고 얘도 알아. 아는데 자기가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좋은 글이 70%고 안 좋은 글이 30%면은 좋은 글을 좀 보고 좀 스스로 달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자기 스스로도 알 거 아니야. 아까 자기 응원해주고 자기 DM으로 네 응원해준 사람들 얼마나 많았니. 여기 아까 글에 썼던 것처럼 그분들한테 오히려 죄송할 정도로 내가 너무 나쁜 것만 봐왔다고 여기 아까 말했어. 그런 거에 매몰되지 말고 너도 네 멘탈 관리 잘하고 어이? 그리고 방송 좀 열심히 해라. 나도 오늘부터 열심히 하려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번 달은 적자를 면해보자. 네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드리는 것 같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오늘 죄송합니다. 90도로 인사해요. 그럼 너도 하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죄송해요. 일단 리아 빨래를 좀 해야 돼서요. 이따가 올게요. 고생했다.
저도 하라고요? 형 내 와이프 팬이랑이거든. 딱 저 태도인 형 도망쳐. 나? 고딩 때도 담임이 페북에서 남편 저격글 자주 올렸었는데 그것만큼 꼴되기 싫은 게 없었음. 결혼해도 안 달라질 듯? 아무튼 그러고 저 2주 동안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 그 올해 너무 새해 복 많이 받아요. I love you. 올해 제 생일 이후로부터 그냥 모든 악재가 다 겹쳤던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피파 23을 깔았어요. 깔았고 이따가 뭐 새벽에 제 할 건 하고 그러고 나서 짜투리 시간에 좀 게임 방송도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름 동안 100시간 채우는 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성지합창단 다시 시작을 할 거고요. 나얼의 그 신곡 성시경 씨가 불렀죠? 예, 그 노래로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저 배너에다 올려놓고 할 거고, 예, 이제 성지합창단 다시 할 거고.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짬통즈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문득 오늘 잠깐 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짬통즈를 이거를 계속 이끌어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 왜냐면은 지금 아프리카 판도 자체가 게임 쪽으로 많이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플랫폼의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좀 종합게임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걸 올렸어요. 그냥 좀 잠시만요. 아니요, 마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 마크할 생각은 없고요. 예, 네. 그 마크 같은 걸 해서 뭐 시류에 편승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네. 플랫폼 전체 성향이 약간 트위치를 많이 따라가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아프리카가. 그래서 사실 보라판 자체가 이젠 사실 뭐 거진 이제 BJ들끼리 모여서 뭐 약간 네, 엑셀 전부. 네 전부 예 엑셀 위주로 좀 이렇게 돌아가는 현실이고 뭐 너야 개인 방송하면서 네가 무슨 그런 거 영향 받았다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어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있냐 이랬는데 사실은 저는 미래를 보자면 이렇게 뭐 BJ들 어렵게 막 모아갖고 뭐 해야겠다라는 강박 속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방송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제 개인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하니까 그거 할 거 하고 예 그런 거 할 거 하고 종갱 크루 같은 거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라고 했는데 이제 그냥 크루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만약 예. 내년에 강력 걸어서 1440인가까지 올린다까지 올린다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리고 뭐 짬통즈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도 지금 지원자가 있어야 뭐 저희 집에 불러가지고 뭐라도 할 텐데 지원자가 여자 지원자가 6명밖에 없어요. 6명. 예. 근데 그 6명 중에서도 한두 명은 좀 뭔가 다른 크루에서 문제 일으키고 오거나 약간 위험한 요주의 인물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고 예. 누구한테 연락한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릴게요. 못 드리는데 이제 뭔가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팬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가지야, 강우야, 미카노. 아, 그래, 고맙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유선이에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받는군요. 예. 안 받는군요. 1월 1일 에코트 전화를 왜 받아? 바로 무시해줬겠지. 예. 모르겠어. 아무튼 뭐 그냥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뭐 유선이가 뭐 무슨 생각인가? 넌 무슨 생각 하고 있니? 하고 이제 좀 궁금했어요. 예. 방송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거든요. 예. 아무튼 뭐 제가 이제 보름 동안은 진짜 휴방하는 날이 없겠네요. 예. 있다고 할지라도 한 14시간 방송 때려버리고 그러고 나서 뭐 100시간을 어떻게든지 채우겠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시간 분배 잘 해가지고 방송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이번 달은 그냥 진짜 목표 다른 거 없고 이제 37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번 달은 다른 목표보다 적자를 만들지 말자. 적자 없이 흑자를 내자. 예. 이번 달 목표는 흑자입니다. 예. 나 37 됐습니다. 예. 꺾였어요, 확실하게.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방송한 당했다가 갑자기 안 할 때 거탈해서 그래 실내 4차 2023 화이팅.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쌈배한테 피죠. 아이고 농노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농노형님, 예, 농노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 방송 자주 자리해 주시는데 제가 힘들 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주영아, 주영아, 너 또 우니? 어? 너 또 우니? 나 라이터 좀 줘. 아니 목소리가 막 이래가지고 우는 줄 알았어.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그래서 얘기했던 겁니다. 예. 아,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주영아, 내가 시비 거는 것처럼 느껴졌니? 어, 근데 괜찮아. 그게 오빤 걸 어째? 너 그거... 네? 내가 무슨 시비로 주영아라고 이름 부른 거예요? 어떻게? 아, 또 울어 이거에서. 어. 아, 장난이지. 아유, 진짜 좀 그런 거. 코트야, 세뱃돈이다. 2주 동안 힘내시바.
아, 알라알라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 보름 동안 100시간 진짜 야무지게 채워볼게요, 여러분들. 예, 진짜 시키는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시키는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유선아,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어, 그래. 유선아, 저, 뭐, 지금 술자리인 것 같네. 어, 저기, 그, 뭐, 방송 안 하니? 네,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안 하니? 아니,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 내려왔어, 고향에. 아,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 응. 아, 그렇구나. 부산에서 언제 올라오니? 모레? 네. 아, 그래. 네. 그럼 모레 너 올라올 때 밥이나 먹자. 그래. 방송 중. 어, 방송 중이지. 아, 방송 중이야? 어, 그럼. 어. 아, 그래. 그 먹자. 그래. 너 저 에스코트 하러 갈게. 그리고 저 짬통제에 대해서 아, 얘기할 것도 좀 있고 하니까. 어. 어, 그때 만나자. 근데 방송 중인데 진짜 미안한데. 그 친구가 진짜 너무 팬이라서 맨날 챙겨 먹거든. 한 번만 인사해 줘요. 어, 그래. 바꿔 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미쳤... 어머, 어떡해. 그 유성이 좀 많이 좀 잘 챙겨주세요. 어, 너무 좋아. 네, 고맙습니다. 아, 어, 이따 봐요. 나중에. 어, 그래. 시발 누가 보면 지디 만난 줄 알겠네. 이런 비행신.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도떼님께서 100개를 감사합니다. 수이 동남 진짜 뒤질래? 형님 이제야 인사 올립니다. 자리 하고는 있었는데 자리 펴도 되겠습니까? 어, 그래. 맹금류 어서 온나. 고맙다, 맹금류도. 새해 복 많이 받고 고마워. 자존감 올라가서 취익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마둥도 망치로 내려치고 싶노. 아이, 무슨 소리예요. 오늘 주영이랑 데이트 했어요. 바이크 타고 뭐 날씨가 좀 풀렸길래 밖에 좀 나갔다 왔는데 아직은 탈 날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존나 춥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날씨 풀리면은 나중에. 부산은 온도가 막 영상 8도 막 이러더라고요. 나는 내일 출근이라 표자말게 오래 힘내자 형아야. 아, 우리 트릉이 고맙다. 항상 우리 또 안녕하십니까 형님 큐큐 사러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목탁님 고마워요. 예, 우리 목탁이 너무 고마워. 잠시 이렇게 하고, 예, 여러분들, 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일지를 좀 올리죠. 누가 좀 일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몇 시간 했다, 몇 시간 했다. 어, 그니까 뭐, 100분의 7, 뭐, 100분의 14,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 예, 카페에다 좀 올려주세요. 타이머를 해달라고? 어? 타이머? 타이머 괜찮은데? 랄프한테 이거 타이머 세팅 좀 해달라 그래야겠다. 어, 그 그거 링크를 하나 매니저 채팅에다 해주면 내가 그 해놓을게. 방송 화면에다가. 알겠습니다. 일단 만들어볼게요. 어. 아니요, 하고 싶은 만큼 방송을 할 거예요. 보름에 100시간 두고 하고 싶은 만큼 채우고. 아, 오늘은 30시간 채웠네, 오늘은 34시간 채웠네, 이렇게 할 거예요. 예, 이해 가시죠? 하루에 7시간씩
해야 100시간 되는 거니까. 뒤에 흑인 비. 제 컨디션에 따라서 10시간이 될 수도 있고 6시간이 될 수도 있고. 뒤에 조명이 깜빡거린다고 하는데. 아 이거요? 이거? 어 이거? 주영아! 주영아! 그 불 좀 꺼줄 수 있어? 거실 불 좀? 거실 불 좀 꺼줄 수 있겠어? 오늘 풍민이 골라오면 300개. 거실 어떤 불 말하는 거지? 거실 저기 어 그거 그거 존나 막 꺼졌다 켰다 그런데. 아이고 이재리 고맙다. 오늘 지금 뭐 토트넘 축구 하니? 고마워. 아 지금 경기 중이구나. 아스톤 빌라랑 붙고 있네. 오늘 흥민이 골라오면 100개. 아 오늘 흥민이 골라오면 100개. 아이고 형이랑 나이젤이랑 오케이. 기억하고 있을게. 중계는 안 하죠. 중계를 제가 왜 합니까? 중계하는 것보다 오쇼하면서 그냥 떠드는 걸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예. 예. 코트 형 생일 복 많이 받아. 아이고 우리 바이브가 별풍선 100개 또 팬가입을. 바이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큰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오늘 오쇼하고 약발만 갈기고 그 다음에 저 피파 꺼내갖고 피파 뭐 월드컵 한국으로 해가지고 결승해서 뭐 월드컵 타는 그거를 스토리로 한번 해볼까? 16강 들어간. 아니 근데 내가 방송하기 전에 했었거든? 근데 지금 우루과이를 못 이기고 있어. 3대 떡으로 깨지고 2대 떡으로 깨지고 계속 깨졌어. 그래서 나한테는 너무나도 어려운 게임인 것 같아. 피파 23을 샀어. 아니 AI랑 하는 건 돈 안 들어요. 예. 그리고 뭐 좀 오시부터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길게 끌 것도 없고요. 이따가 배고프면은 예,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배 안 고프고요. 피톤에서 골단 몇 개 걸고 나면 재밌게 내요 기운. 아 그런 거 미션 걸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나도 자리 할게. 새해 복 많이 받아. 익산이 너무 고맙다. 100개. 익산아 너무 고마워. 풍계이지? 이거 보면은 뭔가 보상심리 생겨갖고 하기에 띄우기가 싫더라고요. 보면 142개. 예. 자, 갑시다. 아니요 이제 100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거죠. 노방종 이런건 아니고 말도 안되는거고. 자 갑시다. 그래 주영이 힘내라는 글이 이렇게 많아. 주영이도 이런거 보면서 좀 힘냈으면 좋겠어. 주영이도 사랑해. 미스테리한 한지도 이달 됐어. 그냥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원하는 컨텐츠가 있으면 내가 정해놓은 거 말고 그거 제외하고 뭔가 다른 거 보고 싶다 그러면은 좀 예 명분 주세요. 그럼 제가 언제든지 합니다. 예 그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팬분들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는 예 제 입으로 얘기가 너무 입이 아프네요. 예. 자, 알림 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랄프야. 저 채팅창 위에 시간을 해놨습니다. 아, 네. 오. 그렇게 해야지 제가 관리하기 편하고, 이제 저번 이제 방송할 때 제가 시간을 기억해놨다가 방송 켜지면 저 시간 그대로 넣을게요. 그래. 그럼 저거 위에다가 좀 뭔가 글 써주면 안 돼? 채팅 공지? 위에다가요? 어. 뭐라고 쓸까요? 뭐 날짜 적고 그거 표기하는 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되나? 여보세요? 예. 보기 네이밍 센스가 좋지 않습니까? 아니. 네. 노방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어. 보름 동안 시간 채우기로 적을까요? 2주 100시간 고고 이렇게 써놔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D-Day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알겠지? 네. 이게 좀 약간 잠깐만요. 와, 씨발 새끼. 아, 씨발 미치겠다 이 새끼. 뭐 하냐? 여보세요. 뭐 하는 건데? 어? 하루 종일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지금 150분을 보내는 게 8시였는데 11시 돼서 80분이고, 어? 그러고 나서 12시 10분 안에 70 보낸다고 쪼개고 날짜까지 계속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음 주까지 미루네? 내가 널 지켜줘야 된 이유가 뭔데? 어? 와, 나 미치겠다 진짜. 응? 네가 사람 새끼 같으면은 오늘 8시 전에 나한테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보냈어야 맞잖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1억 9,850 남았어. 내일 오전 12시까지 입금하세요. 아, 지겨워. 개새끼. 아, 지겨워. 와, 지겹다. 이 개새끼. 전에 카톡 내용 보니까 오늘 내가 사실 이 새끼 방송에서 다 얘기하고 까고 11월 달에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500만원씩 갚는 걸로 해가지고 2억 몇천을 계속 돈을 갚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 새끼도 지금 방송 볼 텐데 그 약속을 한 번을 제 시간에 지킨 적이 없어.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500만원씩 갚아서 한 달에 2,000 혹은 2,500 그렇게 해가지고 갚아서 계속 그렇게 해서 갚아갖고,
내년 11월 달까지 가야 돼. 네. 총 14억 중에 이제 1억 9,8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예. 1억 9,800만 원 정도. 이게 작년 6월에 갚았어야 될 돈이었는데, 작년에 나한테 카톡 보낸 거 보니까는 20억까지 투자해보는 거 어떻겠냐고 나한테 권유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 이거 보고 나한테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 내가 만약에 돈 끌어다가 빚까지 내가지고 20억을 이 새끼한테 투자했었어봐. 미친 거지. 그 이상은 안 났는데 매 주마다 이 새끼랑 전쟁하는 것도 너무 힘드네요. 저도 진짜로 사기 먹은 거야. 사기. 예. 사기 먹은 거야. 사기. 몰라. 자기는 이제 뭐 회사에 투자했다고, 회사 뭐 투자 내역서 막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주작한 거였고, 사기 치려고 했던 거지 나한테. 네. 아무튼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쳐놓고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인생에서 가장 빡센 시기예요. 이거를 견뎌내지 못하면 저는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예, 근데 죽더라도 이 새끼한테 돈은 다 받아야겠어요. 예, 하는 짓이 너무 괘씸했기 때문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예, 방송할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갑시다.